지영 씨, 우리 영화 볼래요? 그래요. 아, 그러면 혹시 나비 효과 보셨어요? 네. 아, 그럼 이폴리는? 네. 아, 그러면 오페라의 유령 보셨어요? 아니요. 아, 다행이다.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 표가 있겠어요? 아,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그게 다 뭐예요? 에? 아, 지영 씨가 무슨 영화를 안 봤는지 몰라가지고. 오페라의 유령이 어디 있었는데. 그래서 이 표를 다 구한 거예요? 도대체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모르셔도 돼요. 뭐? 모르셔도 돼요? 자네 혹시 뭐 그렇고 그런가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렇고 그런 게 뭔데요? 아, 그거 있잖아. 그 저 그렇고 그런 거 말이야. 뭐요? 노골적으로 말해서 홀랑 벗고 있는 거 그걸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꼭 생각을 해도. 아, 뭐? 이거 그만해. 안 돼요. 이 자식은 꼭 나라 이거 이렇게 큰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 당장 집어치라 말해, 집어쳐. 아, 조금만 할게요. 아, 좀 치워, 좀 치워. 아,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만해요. 아니, 사둘이 뭘 잘못했길래 또 저러나, 응? 너 아직도 그 남자 만나? 그만 만나라고 할 거면 됐어요. 난 내 주관대로 밀고 나갈 거야. 마음대로 해라. 근데 너 백설공주, 신데렐라, 콩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속물이라는 거야. 예쁜 척, 착한 척, 겉으로는 온갖 내숭 다 떨다가 결국에는 제일 조건 좋은 왕자랑 결혼한 속물들. 그럼 너는? 남자는 돈은 많은데 싸가지가 없어도 좋아? 그럼 그런 사람이 사업가기들도 있는 거야. 돈은 많은데 무식하면? 순진해서 좋네. 돈은 많은데 진짜 썰렁하면 어떡해? 야, 돈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썰렁해. 누가 널 말리겠니. 근데 우린 너처럼 조건만으로 안 되는 여잔데 어쩌겠니. 그치 지영아? 어? 그럼! 그럼! 여보세요? 오빠? 아, 지영아, 너 고민 있어? 아니. 그럼 네 칵테일 한번 마셔도 돼? 역시 지영이가 먹는 칵테일이 진짜로 맛있어. 제가 말라드릴게요. 오빠, 우리 영화 볼까? 응? 영화? 초추야? 아, 뭘 볼까? 나비 효과 봤어? 응. 봤어? 누구랑? 야, 너 치사하게 너 혼자 보냐? 하긴 뭐 네가 나 같은 거 상관이나 하겠어? 아, 나 됐다. 아, 영화 오늘 안 봐. 그게 다 뭐예요? 에? 아, 지영 씨가 무슨 영화를 안 봤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걸 다 구하신 거예요?
아니, 아침밥을 안 차렸네. 사돈 총각 어젯밤부터 컴퓨터 앞에서 바쁘던데. 아니, 바쁘긴 지까지는 뭐가 바쁩니까? 아가 밤새도록 쓸데없는 짓 하느라고. 냅둬. 우리가 차려 먹자. 아니, 어머니.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버릇을 고쳐줘야 돼요. 이거 봐, 철암! 우연아! 야, 이 처의 남동생아! 너 이리 와봐. 이리 와. 안 된단 말이에요! 너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뭐냐, 이게? 어? 안 그래도 심약하신 우리 어머니가 이걸 직접 다 아침밥상을 차려야 되냐? 어? 도대체 밤새 뭐를 했길래? 이 자식 봐, 이거.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죄송해요. 그게요. 오늘 오전까지 광고글 많이 올릴수록 그만큼 돈 준다고 해서. 야, 이 자식아. 그 돈을 어디다 쓰려고? 사돈 어른들 섭섭해하시는 게 보기 안 됐어서 해외여행 보내드리려고 끌다 뺐었는데. 이 자식아, 아주 기상천외한 놈이네. 거짓말이지, 이 자식아. 조용히. 네? 아니, 너 아니, 절 고생스럽게 뭘 그렇게 해. 아유, 어떡해. 괜찮아. 마음만이라도 너무 고마워. 자, 내리시죠. 오늘 즐거웠어요. 아이, 거짓말. 네? 아이, 저보다는 안 즐거우셨을 텐데요. 근데 내일은 시간이 어떻게 돼요? 내일요? 아, 저 지영 씨 내일 출근 몇 시에요? 8시요. 그럼 그때 올게요. 예? 아니, 저도 그때 출근하거든요. 아니요. 그, 안 된다는 말 듣기 전에 빨리 가야지. 안녕히 계세요. 아니, 원우 씨. 아니. 형님, 농구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이 자식아. 이보게, 자네 사돈한테 자식 하지 말게. 네? 맞아, 그거는 경우가 아니지. 아, 이제 다 됐다. 이보게, 이거 입어봐. 네, 어머니. 너 말고, 사돈 총각, 이리 와봐. 이거 좀 입어봐. 저요? 응. 옳지. 어머나. 아이고. 너무 포근하고 좋아요. 어? 아이고, 네? 딱이네. 맞아, 잘. 어, 너무 잘 어울린다. 예쁘다. 크다, 이 자식아. 맞아, 나 속물이야. 속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 남자한테 헤어지자고 했어. 솔직히 끌리는데. 돈이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있어야지. 추운데 맨날 공원만 걷고. 거봐, 내가 뭘 했냐? 내 말 안 듣고 까불더니 정말. 진짜 나도 별수 없는 속물.